안녕하십니까.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집행위원장 고영민입니다. 힘들 때 흥을 돋우고 서로의 결성력을 가져주었던 제주의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일노래, 즉 노동요인데요. 2022년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이 올해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삶의 위안과 또 깊은 신명이 있는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1일 토요일 2022 제3회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의 첫 무대가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무대를 앞두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소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서서히 무대에 설 자리가 횟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일노래를 이렇게 해년마다 고영민 회장님으로 이렇게 좀 좋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도 참여해서 제주의 문화를 좀 잘 전승하고 지켜내는 데 같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은 지난 2020년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뜨거웠던 7월. 그때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요. 걱정한 마음이 무한할 만큼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듬해였던 지난해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공연을 하는 등 더욱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선조들의 어떤 삶의 어떤 애환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노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장소에서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희들이 조금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를 뛰어넘을 멋진 공연들이 올해도 잇따라 마련되는데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예능 보유자인 김향옥 명창이 이끄는 제주농요 보존회와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제주민요를 알리고 있는 이효도 민속예술단, 또 올해는 처음으로 온 주민이 함께 제주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덕수리 민속보존회가 함께합니다. 어쨌든 일노래 공연을 한다길래 사실상 좀 기대감이 크죠. 왜냐하면 덕수리 같은 경우는 1977년도부터 우리 노동이라든지 우리 민속을 굉장히 잘 가까운 마을인데 지금에 참여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소리판을 이끌어갈 젊은 소리꾼들도 무대에 오르는데요. 부혜미, 김보람, 그리고 김나연 양입니다. 제주의 일노래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자연사 박물관이나 천지연 공연광장에서 놀러 오셔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같이 흥을 나누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렸던 올해 공연의 첫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이 선인들은 노동하면서 노동의 능률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예술인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그 정신 음악 유산입니다, 이게. 황선문 자고들에는 선녀만도 돌건도 많은 거울도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은 제주 노동요의 참맛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음향 장치 없이 목소리로만 음악을 전달합니다. 객석과 눈높이를 맞춘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관객과의 호흡을 더 긴밀하게 맞춥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제주 노동요는 제주 방언과 제주 문화가 오롯이 담긴 종합예술인데요. 제주 일노래만을 주제로 한 공연은 이 공연이 유일합니다.
방아또를 굴린 시절을 아는 젊은 세대들이 없는데요. 노래를 통해서 제주의 과거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제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그 옛 어르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담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또 눈시울도 좀 뜨거워졌습니다.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은 단순히 몇 차례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일노래의 대중화를 위해서 음원을 녹음하고 체보해서 악보집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악보집을 가지고 제주 노동요를 배운 이음 뮤지컬단이 개막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 어이어 어이어 도광해 이어 어이어 어이어 도광해 가시오림 방당장집에 두컬시콜로 색을 넘서라 이어 어이어 어이어 도광해 뮤지컬 노래나 동요만 부르다가 민요 처음 부르는 거라서 약간 힘든 점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연 잘 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재미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공연에 또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공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서귀포시에서도 이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7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천지연 야외 공연장에서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이 이어집니다. 매 공연마다 두 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텐데요.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히고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활력을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애들이 이렇게 제주어로 노래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이제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 들으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애기들이랑 같이 와서 들으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제주 일노래 상설 하영 구경 54회!